안녕하세요. 치맘입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훈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인지 훈육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한번 혼낼 때 정말 무섭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너무 무섭게 한번 크게 혼내고 나면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훈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훈육의 목표가 아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일관된 행동 양식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이에게 선을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무섭게 혼내는 방식은 지양하셔야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이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꾸준히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서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에서 훈육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무섭게 혼내는 것보다는 꾸준히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기본적으로 약간 불확실한 존재이고 미숙한 존재죠.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혼날지 혼나지 않을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에 화를 낼지 안 낼지를 본능적으로 가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유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화를 내기 직전까지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 부모로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해요. 아이가 엄마의 선을 넘을 때 그 순간 우리의 감정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혼낼 때 세게 혼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선을 넘을 때마다 혼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한번 혼낼 때 과하게 혼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선을 넘을 때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면서 이번에 제대로 혼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선을 넘을 때마다 일관되게 꾸준히 훈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세게 혼내기보다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일관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아이가 부모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섭게 혼내기보다는 꾸준하고 일관된 훈육을 통해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낼 때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일로 와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가 이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기보다는 오늘은 운이 안 좋았구나 혹은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처음 잘못을 했을 때나 두 번째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아이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적절하게 제지하고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놀라게 되고 우리는 가슴 아픈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는 화를 내게 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훈육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된 규칙 설정하기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세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경고하고 그 경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분하게 대응하기입니다. 한 번에 크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세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바로 알려주고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 강화 방법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과 보상을 통해 긍정적으로 강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 훈육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아이가 정해진 선을 넘을 때마다 일관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선을 넘으면 과하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안 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다시 선을 넘으면 또 안 돼라고 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가 아, 이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과하게 화를 내지 않고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선을 넘을 때마다 지적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는 부모님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 집안의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가 나를 통제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우리 집안의 규칙은 이렇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 가정의 규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일관되게 반응하고 꾸준히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이에게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선을 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아이가 가볍게 선을 넘을 때는 안 돼 라는 말을 일관되게 하며 아이에게 규칙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선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이때는 물리적인 제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제지라는 것은 아이가 행동을 멈추게 하는 직접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음료수를 마시다가 바닥에 고의로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너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하면서 아이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이 손에서 음료수를 빼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물건을 직접적으로 뺏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말로만 승부를 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치치야 안 돼 내려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이때 부모님의 말에 따라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 승부를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아이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음료수를 고의로 흘리고 있을 때 직접 음료수를 빼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물리적인 제지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즉시 제지될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규칙을 넘어서 행동할 때는 말로만 훈육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행동을 제지하여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는 규칙이 중요성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경고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 경고하기입니다. 아이가 음료수를 흘릴 때 안 돼, 치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차분히 한 번 경고하세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경고하기입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흘리면 치치야, 한 번 더 그러면 엄마가 가져갈 거야 라고 예고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제지하기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계속 흘리면 안 되겠다, 치치야, 엄마가 너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음료수를 뺏어서 위에 올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부모님이 경고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규칙의 일관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에게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하고 그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님의 가이드를 따르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훈육을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 물건을 뺏은 후 부모님 중 일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 아이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는 훈육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며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것은 훈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부모님의 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뺏은 후에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왜 물건을 뺏겼는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소리나 추가적인 말보다는 침묵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 과도한 말보다는 짧고 명확한 지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물건을 뺏은 후 아이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훈육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